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22일 새벽에 실시간 사역에 이어서 기도굴에서 성령 능력 방언 사역이 열렸습니다. 방클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저의 몸에서 힐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트림과 구역질, 하품에 눈, 코, 입에서 액체들이 줄줄 흘러나왔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힐캠 사역을 하였습니다.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목사님과 은사사님들의 소통이 진행될 때 저의 힐캠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은사사님들이 소통하는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언제쯤 성령 능력 방언을 담아 주실지도 모르겠구나. 한도 끝도 없는 이 현상들 즐기기도 하다. 쌓인 게 산더미 같아서 언제쯤이나 바닥이 보일까.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아니지.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. 방클 목사님께서 튕겨 나가지만 말고 꼭 붙어 있기만 하라고 하셨으니 언젠가는 열어주실 거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시 성령 능력 방언 사역이 계속될 때 저도 함께 모국어 기도를 하다가 방클 목사님과 제디 팀장님의 성령 방언이 들리면서 입속으로 방언을 하기도 했고 또 소리가 나게 방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보글보글 하얀 거품이 입안 가득 채워지고 밖으로 튀기면 손으로 훔쳐서 그냥 바지에 입은 옷에 닿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나길래 청소는 방클 사역이 끝난 후 해도 되잖아.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. 동행아 정신 차려라.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. 자꾸 청소 단어가 떠올랐습니다. 차라리 얼른 청소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 청소를 했습니다. 또 오랜만에 노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시 기도굴에 입장하니 소통 사역 중이었습니다. 방클 목사님께서 은사자님이 성령 능력 방언을 이끌고 계셨습니다. 저는 듣고 있다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. 후에 사라 은사자님이 방언을 이끌어 주실 때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목사님의 능력 방언을 들으면서 같이 참여했는데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하고 마치자고 하셨습니다. 저는 기도하면서 저를 불러주시길 간절히 바랬으나 승리 팀장님을 부르셨습니다. 오늘은 안 되나 보다. 그런데도 방클 목사님이 나 오늘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 한 분 더 해보자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.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방클 목사님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. 승리 팀장님을 이끌어 주실 때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같이 또 참여하였습니다. 저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이 터치되면서 맥박수가 아주 빨라졌고 머리 위로 올라갔다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드디어 이 동행을 불러주셨습니다. 그런데 마이크가 되질 않았어요. 저는 다급한 나머지 주여 도와주세요. 속으로 외치면서 얼결에 왼쪽 하단에
커서가 닿으면서 단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. 무슨 단추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. 드디어 마이크가 소리가 났습니다.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. 할렐루야. 방클 목사님의 성령 능력 방언으로 이끄심에 따라 기도봉을 잡길 원하며 같이 방언을 하였는데, 목사님께서 두 손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으시길래, 오른손은 심장 위에 놓고 왼손은 허리에 놓았다고 하였습니다. 두 손으로 허리를 받치라고 하셔서, 따랐고, 또 고개를 조금 더 숙이라고 하셔서 따랐고, 고개를 들라고 하셔서 들고, 목사님이 방언을 들으면서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. 성령님께서 저의 혀에 성령 능력 방언을 참 넣어주셨습니다. 아니, 또 저의 심장을 터치함과 동시에 심장 박동이 아까보다 더 빨리, 어찌나 빠른지, 놀란 새가슴 뛰듯이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,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정신없이 대굴대굴 굴다가 지뢰에 부딪혀 쾅 하고 폭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졌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런지, 너무나도 빠르게 뛰는 심장의 소리와 함께 머리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쫄쫄 흘러내렸습니다. 또두 팔과 두 손에도 전율이 오고 머리에도 등허리에도 땀이 났습니다.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경험입니다. 참으로 신기합니다. 저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이 더딥혀지는 성령 능력 방언의 이 복귀한 체험이 참 평생 소중히 간직하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. 제가 방언 분별 1차, 2차 때는 방클 목사님 앞에만 서면 너무 무섭고, 너무 떨리고, 심장이 널뛰고, 초조하고, 불안해서, 심장이 쿵쾅, 쿵쾅, 그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고, 숨쉬기도 힘들었는데, 오늘은 그때보다 심장이 더 빨리, 뛰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, 편한 가운데,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. 그전과 오늘의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의 저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. 목사님께서는 오늘 체험으로 다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쌓인 게 많아서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클 목사님 가르치심 명심하고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여 변화해 나가겠습니다.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 나라 건설 현장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. 주님, 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찬양을 올립니다.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차, 그리고 또한 가지.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, 집 앞에서 몇 사람이 말소리가 들렸는데, 저희 귀에는 방클 목사님이 그 방언 소리로 들렸습니다.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? 하고 보니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.
이게 참 너무나도 신기합니다. 내일 아침 방클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. 바라크.